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 입다가 그의 형제들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은 기생의 아들 입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사기서는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 범죄해요. 의도 맞지요? 그러니까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구원자 보내주면 좀 살만해지거든요. 그럼 또 범죄해요. 그럼 또 의도 맞아요. 그게 또다시 의도 맞으니까 아프니까 또 기도해요. 그럼 또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이게 반복이 돼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실수는 실수예요.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면 그 실수라고 그래요? 아니면 실력이라고 그래요? 그건 실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실력은 이 수준에 머문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그랬을까? 왜 이 사람들이 계속 얻어맞는 일을 그렇게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반복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전쟁을 잘하는 하나님, 싸움에 능한 하나님. 그래서 전쟁을 할 때나 싸울 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싸우는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건 전쟁하고는 달라요. 농사는 곡식을 심고 거기서 수확을 거둬야 되잖아요. 그러려니까 그건 또 신이 다른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공은 싸우는 전공, 그리고 농사 짓는 전공은 또 다른 신이 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할 때 그게 바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하고 다곤하고 그게 다 비슷한 거예요. 다곤은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냐면 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고기, 이렇게 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우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저 경상도 쪽에 갔을 때 절간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절간에 바람 이렇게 불게 해놓고 중간에 매달아 놓은 게 있어요. 고기 모양을 매달아 놨더라고요. 아, 이게 다곤 신상이 이게 흘러흘러서 인도를 거쳐서 한국까지 들어왔구나. 그걸 봤어요. 그 신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세라는 목상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나무로 깎아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쭉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인디아, 저 아메리카 가면 인디안들도 그렇게 나무로 만든 이렇게 해놨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으로 나무 목상을 딱 세워놨다고요. 그게 왜 그렇게 세워놨느냐? 수확 잘 되라고. 동네에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옛날에는 앉아가지고 새참 때 막걸리 먹으면서 막걸리로 이렇게 그 한 잔을 땅에다 부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그 생산신이 그거 마시고 좀 곡식도 잘 되고 풍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갖다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유래가
이게 이스라엘에도 옛날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혼합 종교를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또 섬겨요. 농사짓기 위해서. 그리고 비 오고 또 생산이 막 되라고 아세라를 섬겨요. 그러니까 바알은 생산이 아니라 그거는 농사의 신이고 추수가 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건 아세라거든요. 그래갖고 아사는 이렇게 해놓고 여자 가슴 같은 걸 많이 만들어놔요. 생산 잘 되라고. 그래놓고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은 의식이 어떤 의식을 했냐면 남녀가 아주 음란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바알신 거기 섬기는 데는 미동들을 두는 거예요.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꽃미남들을 거기다 이렇게 둬요. 그리고 저 아세라 쪽에는 여세아제들을 둬요. 그래서 둘이서 합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더러운 음란한 행위를 해가지고 그래서 생산이 된다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방신을 계속 음란하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런 짓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싸움의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얻어맞으면서도 이걸 못 버리는 이유가 그들 속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까지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래도 돈은 있어야 되니까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긴다고. 이게 혼합 종교예요. 이 모습이 이게 성경에 계속 사사기서의 반복이에요. 나중에 엘리야 시대가 되면 엘리야가 그래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고 우상 숭배하려면 딱 하나님 버리고 제대로 우상 숭배해라. 그래서 어느 것이 참신인지 한번 알아보자. 그 이야기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들은 바알신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돈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쏟아진 그 신이 참신이다. 그러면서 바알신 제사장들이 그걸 하게 하고 그리고선 바알신이 잠들었나 좋은가 어디 마실 갔나 그러면서 막 조롱하면서 하는데도 불이 안 내리잖아요. 그러다가 엘리야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리고 거기다가 번제단을 딱 하고 물을 부었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그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을 싹 사르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내리잖아요. 그들은 지금까지 무슨 생각했냐면 비는 바알이 내리는 줄 알았어요. 이슬도 바알이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건 아사라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바알 섬기고 아사라 섬겨도 가뭄이 들고 어려운 걸 몰랐던 거죠.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맞으면서도 왜 맞는지, 어려운 일이 생겨도 왜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문제가 있어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호세아서 4장 6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그 한번 여쭤볼게요. 지식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거 ABC인가요? 아니면 국영수인가요?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요. 그러니까 지식의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못하게,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 자꾸만 회방하게 하는 그런 교훈은 절대로 들을 필요도 없고 따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시대에 보면 계속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섬겨요. 그러면서도 물질이 있어야 산다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왜 바알 우상 숭배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옆에 나라들을 들어서 핍박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게 하잖아요. 그럼 이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야, 이 싸움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갖고 하나님께 그건 또 기도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요. 그래서 그거를 물리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농사짓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바알을 또 섬겨요. 몰라서 그러는 계속.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천국가, 하나님 섬기면 내 죄를 용서해 주셔, 하나님 섬기면 마음이 편안해. 그래도 돈은 있어야 돼.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는 그 돈 버는 여러 가지들을 쫓아가야 돼. 그래가지고 돈도 하나님도 겸하여 섬기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그러시거든. 하나님은 물질도 주실 수 있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몰라가지고 얻어맞고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좀 풀어지면 또 얻어맞고 이걸 반복하는, 그걸 우리가 보면 미련한 짓이잖아요. 이런 미련한 짓을 저주의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저주의 사이클을 타고 막 인생을 살면 항상 문제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고뇌예요. 인생 자체가 그냥 고해 바다에 배 타고 가는 것처럼 항상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고난이다 그러고, 사람이 사는 건 다 원래 그렇게 문제투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 문제 많이 얻고 너는 이 세상에서 죽을 고생하고 너는 이 세상에서 아주 죽지 못해 살 그런 상태로 살아라 하고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어디다 보내는데 너 거기 가서 아주 죽을 고생 좀 하고 한번 혼 좀 나고 와라 이렇게 보내는 부모가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 그렇게 안 보내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애들을 만약에 수련회 보내고 아니면 애들을 해외 뭐 연수나 유학을 보내면 가서 잘 있다가 좋았다고 그러고 행복했다고 그러고 보람 있었다고 그러고 그러고 돌아오기를 원해요? 아니면 아주 죽지 못해 정말 그러고 살았다고 그러기를 원하세요? 하여간 뭐 내 자식이니까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내셨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실수로 온 것도 아니고 우연히 온 게 아닌데.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는 살만한 인생, 행복한 인생, 보람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에 우리가 선수들이 나가잖아요. 4년 동안 땀 흘리고 그 고생해가지고 가서 나간다고요. 이 사람들이 거기 나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나갔지만 왜 나갈까요? 메달 따러 나가는 거예요. 우승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기 해가지고 메달을 딱 따면 공항에 들어올 때 그 메달을 목에다 걸고 아주 너무 좋아서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경주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면 면류관 주시는 그 주님 앞에 탁 서서 보람 있게,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도 행복하고 의미 있고 보람 있게,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상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간증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남들이 말하는 고난이다, 죽지 못해 산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바람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잔치집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잔치집 인생이 되세요 한번 인사하겠어요. 잔치집 인생이 되세요. 그 잔치집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양다리 걸치고 혼합종교 섬기고 그러니까 막 이것도 저것도 막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길르앗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돈을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려움을 주니까 그 어려움 당할 때 그 길앗에 있던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가서 입다를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기 보니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기생의 아들이었대요. 기생이 아들을 하나 낳는데 본처를 통하여 난 자식들이 이렇게 보니까 기생의 아들도 상속받고 우리도 상속받는다? 안 되지. 그래갖고 본처의 자식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기생의 아들인 입다를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 내쫓을 때 거기에 동네 유지들도 같이 합세해서 입다를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쫓겨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아니면 그걸 자기가 어떤 죄가 있어서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선택한 것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에요. 낳고 보니까 엄마가 기생이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고서 태어났다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학대해요. 그리고 자기를 버렸어요. 거절당한 거예요. 버림당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딱 보면서 아,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기고 인생이 안 풀릴 때는 그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구나, 축복의 문 앞에 서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애 낳지 못하는 여자들 이야기가 많이 등장해요. 사라도 애를 잘 못 낳았어요. 하나님이 천하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내가 하늘의 별그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이 많게 하리라. 그럼 막 그때부터 막 저도 연년생으로 태어나고 한 번에 막 세 쌍둥이씩 태어나도 바다의 모래는커녕 그렇게 안 될 텐데, 아니 한 100살이 되도록 애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아도 애 낳기가 힘들었죠. 그리고 이 집안이 정말 여자들이 들어오는 여자마다 애를 잘 못 낳아요. 리브가도 애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야곱이가 가서 사랑해서 결혼한 라헬도 애를 잘 못 낳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하더니 며느리 들어오는 며느리들마다 애를 못 낳는 여자들이 골라 들어와요. 근데 이상하지요? 애를 못 낳는 게 정상이에요? 애를 낳는 게 정상이에요? 낳는 게 정상이잖아요. 정상에서 벗어난 걸 우리는 비정상이라고 그래요. 그 비정상일 때 이게 우리는 생각할 때 그게 저준 것 같고 그게 내게는 큰 문제로 여겨지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 비정상일 때, 뭔가 잘 안 풀릴 때, 남들에게 비해서 내가 좀 참 억울할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라헬에게는 요셉을 주시고, 그렇잖아요, 리브가에게는 야곱과 또 에서를 주시고,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삭을 주시고, 한나에게는 사무엘 주시고, 엘리사벳에게는 침례 요한을 주시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이상하잖아요. 다말 같은 여자도 애를 낳지 못하여 그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쫙 이어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기생의 아들이 이 입다만 기생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다 아시는 대로 여리고 기생이잖아요. 여리고의 기생이에요. 여리고의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너무 죄가 많아서 무너뜨려버리고 그 성에 있는 사람 다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던 그런 저주받은 성이거든요. 거기에 기생이에요. 그냥 기생하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직업이 괜찮은 직업으로 여겨집니까? 저기 기생이 뭐 별거 아니죠. 나가요 여자라 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 길에 서가지고 지나가는 남정네들 붙잡고 막 이렇게, 제가 봄운동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있을 때 거기 살았거든요. 근데 봄운동에는 그렇게 젓가락 두드리는 술집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학교 갈 때 교복 입고 가면 그 술집에 있는 여자들이 와서 제 모자를 탁 뺏어가요. 그리고 야 이리 들어와 그러고 막 그래요. 그게 기생이에요. 그런 기생의 아들이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의 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도 알고 보면 기생의 후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지.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닌데 나는 왜 이러나.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보니까 박사 아버지, 박사 엄마 그 집에서 탁 태어나서 학구적인 그런 분위기에 아주 집안이 명문가라고 그러고 살아. 재벌 집에 태어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탁 태어나 봤더니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하루하루 품을 팔아서 사는데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기도 일찍부터 배울 기회도 없이 나가서 그 고생을 하고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차별받고 억울한가? 근데 여러분, 그런 그 억울한 일을 억울하다고 가슴만 칠 게 아니고 나는 팔자가 이렇다고 나는 흙수저라고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도 쫓겨난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장애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갔더니 도비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거기서 그 동네 껄렁패들하고 어울리면서 거기서 주먹질해가면서 그들의 두목이 되기도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영등포 같은 데서 구두닦이 애들 모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그 저 동냥하는 애들 모아가지고 거기서 두목 노릇하고, 그러다가 점점해서 자기 세력이 커진 그런 주먹의 무슨 그런 고수, 그렇게 됐을 수도 있죠. 근데 어찌 됐든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때가 되니까 불러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 그럼 이제부터 주먹질을 하면 쓰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 그렇구나, 약한 자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약하다고 버림받은 게 아니고 세상에 나 같은 건 못 살아야, 나는 살 수 없어, 그래서 자기의 어두운 부분만 자꾸 쳐다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약한 것을 붙잡고 쓰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니까 약한 걸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약한 걸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약점을 붙잡고 써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이분은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유명한 그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보호자처럼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일했던 그런 분이에요. 참 노벨 평화상의 후보로도 올라가고 그렇게 했던 분인데,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이분은 어느 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저기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기생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해운업에 굉장히 큰 부유한 사람이었고 또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지역에서 유지로 이름을 떨쳤지만 기생의 아들이니까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도 못하고 그러고 사는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쫓아가서 물어봤어요. 정말로 가미사마의 아들이 되는 게 맞냐고, 하나님 아들 되는 게 맞냐고 그랬더니 맞다, 예수 믿으면 너 가미사마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그때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기생의 아들인데 기생의 아들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내가 그럼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아주 거렁거렁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사람이 폐병 3기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폐인처럼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 사람이 미국까지 유학을 가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일을 하는, 심지어는 정말 우리나라에도 손양원 목사님도 그러셨지만 문둥병자들의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면서까지, 그러면서 그들을 위하여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 왜 그랬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다는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든지 버릴 사람을 이 땅에 보낸 적이 없어요. 실패자를 보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시려고, 비록 고난이 많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써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시편을 좀 찾아보실래요? 시편 34편이에요 19절이에요 시편 34편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그럼 한번 여러분 이 입다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주먹패로 이제는 자기 세력을 가져서 힘이 세졌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고향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와서 도와달라고 찾아올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세력을 가졌어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은 우리가 그러면 깡패 건달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의 군대가 되는 거고, 그게 조그만 세력이 돼서 지방의 호족과 같이 된 거예요. 거기에 장이 입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세력을 가졌으면 나를 옛날에 짓밟았어? 나를 내쫓았어? 나를 버렸어? 내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이러고 보복이라도 하고 가서 해코치라도 한번 하고 내 마음속에 담겼던 것 원한을 풀어보겠다고 갈만도 한데 입다는 안 그랬어요.
입다는 멀리 돗땅에 앉아서 고향 땅에 그런 그 원수들과 자기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을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왜 그랬는가? 찾아와서 그 고향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제 돌아가서 우리 지역을 좀 해방시켜달라, 우리 지역을 지켜달라, 우리 지역을 좀 구원해달라 그렇게 부탁하러 왔을 때 정말 내가 돌아가면 나를 쫓아내지 않고 당신들의 장관으로 세우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분명히 세우겠다 그랬더니 그 입다가 그랬잖아요. 그들의 말을 믿고 가는데 어떤 걸 가지고 보증을 삼냐면, 여러분 사사기서 11장 9절 한번 보겠습니까?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10절입니다 시작. 길르앗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만약에 입다가 신앙이 없는 사람 같으면, 야 어떻게 하나님 믿어, 니들이 그래놓고 나한테 뭐라고 할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그 증인이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 왜 입다가 그렇게 했는가 하면 입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입다의 그 모습을 보면 11절에 입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랜다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무나 세상에 고난당하고 힘들고 문제 있다고 다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하나님께 내놓을 때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 다윗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써주신 거고요. 성경에 보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체 이 전체 내용이 다 이게 간증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더라. 그 믿고 어떻게 했느냐? 그걸 기도하고 그리고 행하니까 이런 결과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우리와 똑같이 숨을 쉬고 우리처럼 연약한 문제가 있을 때 고민도 하고 우리처럼 밥을 먹어야 살고 우리처럼 이웃들과 가족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야베스도 태어날 때부터 연약한 사람이에요. 고난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그를 참 어렵게 힘들게 태어나게 했다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다잖아요. 세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서 제가 그분을 고개를 드시라고 하고 싶어요. 고개를 드세요. 얼마나 떼약볕에서 고생을 하셨으면 이 시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참 고마워요. 멀리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안 보일 것 같은데 멀리든 가까운데든 강단에 딱 서면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전도사님들이 졸고 있으니까 여기서 눈에 딱 보이잖아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드시고 그리고 절 봐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주무시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이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면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그걸 가지고 믿고 행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말로 받으면 한쪽으로 듣고 한쪽 귀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들어도 듣고 지나가 버리면 사람의 말로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고 기도하면 내가 행하는데 안 돼.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시고 그대로 행하면 된다고 그러더니 왜 안 돼요? 이걸 이루어주세요. 내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써주신다니까요. 한번 절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써주십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간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3분의 1만 그러고 뒤에 있는 분은 손을 밑에 깔고 앉으셨나 봐. 이렇게요. 가만히 계세요. 구경꾼 하나도 없이 다 같이 두 주먹을 딱 치고 한번 다 두 주먹 꺼내보세요. 다 이쪽 뒤에도 이쪽 뒤는 보니까 이렇게 넣고 계세요. 오케스트라 팀도 그 악기 할 때만 하지 말고 손을 딱 꺼내세요. 그리고 절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써주십니다. 할렐루야.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에요. 무당의 아들도 옛날에 전과자 있는 집안의 아들도 부도난 집안의 아들도 세상의 술꾼의 아들도 하나님 써주신다니까. 다 써줘요. 내 잘못인가요? 그게? 내가 그 집안에 태어나려고 내가 선택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써주시는데 내 잘못도 아닌데 왜 그걸 가지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자학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기죽어 삽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어깨를 쫙 펴고 시작은 비록 미약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약한 자를 쓰시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성격이 욱하잖아요. 급하잖아요. 근데도 글을 써주세요. 갈대처럼 흔들흔들하지만 글을 베드로라 반석같이 써주시잖아요. 도마는 의심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써주시잖아요. 그래서 저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게 해요. 마가 같은 사람은 초장에 그냥 하나님 전도하러 갔다 복음 전하다가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떡잎이 노란 거예요. 에휴 쟤는 안 돼. 저 늦었어. 안 돼.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의 마가예요. 근데 나중에는 누구든지 그를 필요로 해요. 마가는 나에게 유익하다 그러고 마가는 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서로 마가를 막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떡잎이 노랗다고 그래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동네에서 쫓겨났어요. 버림받은 사람, 빈손으로 시작했어요. 세상 말로 자수성가한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도요 그는 자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끊임없이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사기서 1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여러분 거기에 12절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12절부터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땅은 원래 암몬 땅인데 너네가 가져갔으니까 그 땅을 돌려달라. 그리고 암몬 왕이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원래 우리 땅이니까 돌려달라고 우리가 그래서 너를 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 싸울 것 없이 그 땅 돌려달라. 그럼 여러분 그 땅의 역사를 모르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싸우든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가. 입다가 암몬 자손 왕에게 14절 보세요.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거기로 들어간 게 아니고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해 뜨는 곳이 동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을 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에 임으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한테 전쟁을 해와서 우리가 그들을 이김으로 뺏은 거지, 이거는 암몬 땅이 아니고 모압 땅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쫓겨나서 길거리에서 구두 닦기도 하고 주먹 쓰고 다니고 막 그랬던 그가 좀 자기 세력 모았다고 와서 우리 지역을 지켜달라고 불렀는데 와가지고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 할 때 까불을 씨 주먹으로 해버릴 거야 이렇게 나가지 않고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입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웠다 아니면 안 배웠다? 배웠다. 노력한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한 거예요. 여러분, 입다라는 사람이 그냥 주먹만 썼다고 갑자기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기도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쓰신 게 아니에요. 자기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발전시킨 거예요. 그는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이고 한편으로 보면 그 사람은 정말로 남들이 볼 때도 불행을 타고난 사람 같은데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지 않고요, 자기를 끊임없이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에게 기회가 딱 왔을 때 그 기회에 날개를 쫙 펴고 결국은 창공을 날리는 거예요. 독수리도 날개가 있어도요, 바람이 탁 오는 그 기회 때 그 날개를 피면 기류를 타고 공중을 나르잖아요. 그거 할 줄 모르면 그 날개가 무거운 짐이 돼서 그냥 들짐승에 잡혀먹고 말 거예요. 그런데 입다라는 사람도 자기에게 기회가 딱 왔잖아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과거의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자기는 날개를 쫙 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야, 쟤 주먹만 쎄, 이게 아니고 그의 모든 면모를 보니까 와, 다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사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는 아무나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겠어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 세우겠어요? 땀 흘리지 않는 사람을 세우겠어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 세우겠어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감 뚝 떨어지라고 입만 벌리고 누워있는 사람 세우겠어요? 아니에요. 자기의 인생이 불행하고 힘들게 시작해서도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크게 할 거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입다를 쭉 보면 그는 출발은 기생의 아들로 출발했지만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역사한 흔적이 남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이 남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